You're watching Talk to Me in Korean.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경은입니다. 네, Talk to Me in Korean의 고급 레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소와 같이 고급 어휘 하나, 그리고 속담 하나,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경은 씨, 오늘 고급 어휘는 뭐예요? 네, 오늘의 고급 어휘는 식당이에요. 식당? 아니요. 우리 지금 커피숍에 와 있는데. 식당 아니고요. 아. 식단. 아, 식단. 네, 식단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하고 식단에서 같은 식자가 쓰이지 않나요? 맞아요. 식자는 똑같아요. 여러분, 식사 아시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있잖아요. 네. 밥을 먹는 것을 식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식은 먹는 걸 뜻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식단은 뭐예요? 식단은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 안 좋아해요? 제가 음식에 관련된 단어를 모두 좋아하지만 식단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거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네. 계획을 해서 먹는 것을 그 계획을 식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경훈 씨는 식단을 만들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저 헬스할 때 잠깐 그랬는데요. 아, 운동할 때? 네, 운동할 때 식단을 짜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한 이틀? 2개월? 2개월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틀? 이틀 갔어요. 그건 좀 아니죠. 네. 경훈 씨, 그런데 네. 식단을 아까 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식단을 짜다라고 합니다. 식단을 만드는 것을 짜다라고 하니까 네. 기억해 두시고 식단을 짰으면 네. 그냥 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단을 따르다.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죠? 네, 따르다. 네. 현우 씨는 그러면 식단을 짜서 식단을 따르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런데 예전에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네. 환자들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몸이 빨리 나으려면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환자용 식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자들은 꼭 식단을 따라서 먹어야 돼요. 네, 뭐 과자, 술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여러분 식단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근육을 늘리려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식단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연습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속담을 이야기해볼 건데요. 오늘 속담은 뭐죠? 오늘 속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 네, 일단 벼락이 뭐예요? 벼락. 벼락이요? 네. 하늘에서 꽝. 벼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통 벼락이 칠 때는 비가 올 때나 네, 맞아요. 아니면 하늘에 먹구름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이 뭐죠? 마른 하늘은 맑은 하늘하고 비슷해요. 네. 구름도 별로 없고 비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하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하늘에 벼락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내려오는 벼락이니까 날벼락이라고 해요. 네, 보통 그냥 벼락은 벼락이고요. 네.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내리는 것을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은 굳어진 표현인데 예상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생기는 것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요. 네, 보통 하늘이 맑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잖아요. 네. 근데 맑은 하늘에 좋았을 때 굉장히 괜찮은 날이었는데 네. 날벼락, 나쁜 일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그렇죠. 벼락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 못했던 일인데 보통 안 좋은 일. 맞아요. 예, 갑자기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다던가 네. 갑자기 제가 경은 씨 아이패드를 훔쳐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네. 제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죠. 갑자기 뭐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너랑 친구 하기 싫어. 그러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좀 안 좋은 일들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 사진 속에 있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연중무휴. 연중무휴라고 써있어요. 연중무휴. 네. 무슨 뜻이에요? 연중무휴. 쉬는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일단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네. 연이라고 하면요. 1년이죠? 네, 1년. 네, 연. 그리고 중 하면은 그 안에, 그 속이죠? 네, 1년 안에. 그리고 무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휴라고 하면요? 쉬는 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래서 쉬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짧게 5분 휴식, 10분간 휴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vacation, 놀러 가는 것을 휴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휴가 있어요. 그러면 무휴라는 건 뭐예요? 쉬는 게 없다는 거죠. 쉬는 게 없어요? 네, 쉬는 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중무휴라고 하면 1년 내내 쉬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가요? 네. 저희는 명절 쉬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래 보통 연중무휴라고 쓰여 있으면 주말도 없고요. 그리고 명절에도 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보통은 식당이나 네. 가게에서 볼 수 있어요. 연중무휴. 연중무휴라고 네. 써있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 연중무휴를 보시면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연습해 보시고요. 댓글로 연습해 보세요. 네, 저희는 다음번 고급 레슨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